어린이집 안 가. 어린이집 가기 싫어. 정말 가기 싫어? 그럼 내가 대신 간다. 그래. 벌써 나왔어?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? 신발 벗어서 신발장에 넣고 행림반으로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인사했더니 잘했다고 스티커 붙여주셨다. 장난감 놀이도 진짜 많이 하고 왔지롱. 이제 네가 들어가. 싫어, 안 가. 정말 안 가? 그럼 내가 들어가야지. 그래, 잘 갔다 와. 벌써 나왔어?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? 장난감 정리하라고 해서 모두 제자리 놀이하며 정리했지. 그랬더니 맛있는 간식을 주시더라. 빵이랑 우유 먹었다. 이제 네가 들어가. 싫어, 안 가. 그럼 내가 들어간다. 그래.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? 응, 선생님이랑 물감 놀이 했어. 발도장도 찍고 손도장도 찍고 이렇게 큰 그림 그렸다. 이제 네가 들어가. 싫어, 안 가. 정말이지? 그럼 내가 들어간다. 무슨 일 있어? 왜 그냥 나와? 응, 점심시간인데 식판을 가져와야 밥을 먹을 수 있대. 아, 식판은 내 가방에 있어. 그럼 짜장밥이랑 계란말이 먹을 수 있겠다. 빨리 줘. 나도 먹고 싶다. 미안해, 나 간다. 이리 와,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. 그래, 호두가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참 다행이다. 맞아, 맞아. 이제 집에 갈 시간인데 호두 뭐 하나 볼까? 점심도 잘 먹고 치카치카도 다 했나 보다. 친구들이랑 재밌게 노네. 우와, 다 만들었다. 호두야,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. 어서 가자. 싫어, 안 가. 난 어린이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. 어린이집 오전 반의 생활. 첫 번째, 재미있는 장난감을 갖고 논다. 두 번째, 맛있는 간식을 먹는다. 세 번째, 선생님 친구들과 매일매일 다른 놀이 수업을 한다. 네 번째, 맛있는 점심을 먹고 또 논다.